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정국이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아 정국이도 사람이구나. 정국이도 얘가 힘든 건 티를 안 내니까요. 걔는 워낙 티가 안 나는 친구거든요. 그런 게. 정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정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뭔가 증상이 있었을 때 굉장히 놀랐었어요. 오, 갑자기 이 친구가 왜 그러지? 어쨌든 칠레도 엄청 오랜만에 온 나라고 또 언제 또 찾아올 수 있는 나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연도 2일밖에 안 되는데 몸 부서져라 했거든요. 야, 왜 좋아? 되게 놀랐어요. 네. 걱정도 많이 됐고 그 상황에 공연 걱정 되지 이러면서 막 되게 혼란스러웠고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첫날은 이게 또 고산지대다 보니까 혹시나 또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전날에 체력 분배를 잘하면서 무대를 했었고 이제 둘째 날은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공연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야, 준비된 애들 먼저 가. 일단 구경. 이동해 먼저. 지금아 먼저 해서 올라가. 먼저 올라가고 충분히 나중에 올라가면 돌리면 돼. 좀만 힘내자. 자, 1번 남았습니다. 1번 남았어.